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 후보자의 아들이 금융사 두 곳의 인턴으로 잇따라 뽑히는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기간도 금융사가 당초 요구했던 5달이 아닌 방학 기간 2달만 근무했다는데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유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아들 김모 씨는 대학교 4학년이던 지난해 여름 외국계 금융사인 BNP 파리바은행 인턴으로 뽑혔습니다. 김상조 후보자의 아들은 외부 공고 없이 내부 추천으로 진행된 BNP 파리바의 인턴십에 지원해 2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습니다. 김 씨의 당시 학점은 4.3 만점에 2.81로 외국계 금융사 인턴 중에선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BNP 파리바에서 156만 원을 받고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TV조선이 입수한 인턴 모집 요강을 보면 회사 측이 요구한 근무 기간이 5개월이었지만 김 후보자의 아들은 7월과 8월 두 달간만 근무했습니다. 방학 동안만 인턴 근무를 할 수 있는 편의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하나금융투자에서도 같은 해 1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겨울방학 약 한 달간 인턴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근무기간이 5개월인지 알지 못했고 회사에서 방학기간인 두 달만 근무하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이화 여고에 전학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주소지는 이화 학원의 사실상의 관사로 법인이 공금으로 빌린 관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